야, 요것도 여러분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죠. 요것도 사실은 방금 전 거랑 조금 좀 개념이 좀 같은데. 자, 중음이 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데 중음이 비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어떻게 내 스타일대로 말해줘? 여러분의 중음이 비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니들이 가성만 써서 그래요. 이게 답이고요. 이제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성으로 피지컬과 성대의 텐션을 공부하지 않고 요령으로 가성으로 소리를 내다 보면 중음을 붙여주는 성대의 힘이 약해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분명히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 겟 같은 그 어디 갤러리라고 얘기 안 할게.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제 안티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장유진이 가성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 진짜 10년이 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제발 진성을 하고 가성을 해라. 그리고 진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대의 텐션이랑 압력을 잡아준 다음에 그 힘이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가성을 썼을 때 내 호흡의 위치와 성대의 텐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진성과 가성이 이어진다 라고 분명히 항상 10년이 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 앞뒷말은 싹 빼고 맨날 하는 말이 장신은 가성 가르쳐 이 겟.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노래해서 미안해요. 근데 노래로 보여주는 게 빠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뮤지컬 지저스 카이티 슈퍼스타에 나오는 노래 중에 마음속의 천국, 헤븐즈 온 더 라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뭐 뒤에 가면 이제 3옥타브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2옥타브 중반대의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좀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좀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살짝 뭐랄까 성대가 살짝 놔진 느낌이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확실하게 피지컬로 잡고 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모든 게 분명해. 결국 신이 될 결정을 내렸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고음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갑자기 중고음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내렸어 지자 당신은 신이라 외치는 말들에 당신은 미쳤어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무서우니까 갑자기 이 음을 내기가, 차라리 완전 샤우팅이고 이러면 질르겠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니까 이 부분을 이러고 제자 이런 소리를 낼 때가 굉장히 많아. 솔직히 인정해. 빨리 손들어 이 새끼들아.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의 몸을 자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벗어 던지고 신이 돼 결정을 내렸어 지저스 당신을 신이라 외치는 말들에 당신은 미쳤어 더무얼 원한다 수많은 기적을 이룩한 이 순간 모든 걸 다 버리고 왜 죽으려 한다 요런 지금 이제 피지컬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 지금부터 잘 들어, 남자들이 중음이나 고음으로 갈 때 어느 날부턴가 가성이나 발성을 원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그래, 빠가리가 나버리니까 또 무얼 원하 나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또 무얼 원하 나. 근데 이거야, 가성을 쓰니까 본인도 알아. 아, 나 족같네. 아 뭔가 쪽팔리네. 약간 이런 거야. 이래버리는 거야.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냐면 처음에 목을 조여봐. 더 무얼 원하 나 소리가 이상해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뭘 하게 되냐면 인터넷에 쳐보기 시작하죠. 고음을 어떻게 하면 잘 내나요? 어떻게 하면 고음을 낼 수 있나요? 그럼 이제 막 나옵니다. 이제 네이버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가성을 내야 합니다. 두성을 써야 해요. 믹스 보이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뭐에 빠지는 거야? 주아인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인정해.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건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고음이 내고 싶다. 고음이 내고 싶다. 고음이 내고 싶다. 맞잖아.
누가 씨발 내 방에 CCTV 치우세요래. 근데 그렇게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고음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된다. 아 하다가 갑자기 아는 나와. 갑자기 그 억지로 힘을 줘갖고 가성을 써서 야 이런 소리 나와. 근데 이게 또 신난다. 왠지 알아? 고음이 나오잖아. 또 이게 신나니까 노래방 가갖고 이런 노래만 부르는 거야 이제. 어?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이제. 고음만 막 하는 거지. 그러다니까 이제 옛날에 난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사라졌어. 그냥 나는 고음이 잘하고 싶다 이걸로 해갖고 한 2, 3년 정도 이제 저 주화인마에 빠져갖고 그것만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돼. 뭘 알게 되는 줄 알아? 남자들은 노래방을 갔는데 남자들하고 갔을 때 내가 고음 냈을 때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막 씨발 어 친새끼 야 걔 오전 야 미친놈아 이 새끼 고음 개쩌네 막 그러면서 막 어? 막 뽕이 막 어깨 뽕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여자를 꼬시고 싶어서 노래방을 갔다? 그때 이제 여자애가 얘기하는 거야. 오빠 나 정승환 노래 불러줘. 오빠 노래 그렇게 잘한다며. 오빠 나 김동률 노래 불러줘. 오빠 나 크러쉬 노래 불러주면 안 돼? 오빠 막 나 발라드 불러줘. 나 성시경 노래 불러줘. 막 그래서 그때 알게 돼. 잣됐다. 근데 이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니까 성시경 노래 알아. 그래서 이제 성시경 노래를 부르게 돼. 아 내가 오늘 이 노래를 잘 불러서 오늘 내가 쟤를 꼬실 거야. 지금 막 여자애가 막 지금 막 이 오빠 노래 잘한다고 막 들었는데 막 어 오빠 친구들이 막 어 뭐야. 그럼 이제 처음엔 괜찮아. 처음은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아직 괜찮아. 너 떠나버린 뒤 달았대. 근데 이제 여기서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어, 왜 이렇게 높지 이거?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 봐. 나 화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때 그랬었지 널 사. 오빠가 잠깐만 목이 요새 오빠가 목이 좀 안 좋아갖고 잠깐만.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사. 와 이제 하다가 오빠 잠깐 목이 안 좋아서 짧은 세월을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되돌려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을 쉬겠지만 인정해 빨리. 나도 경험해서 그래. 나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발성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 봐. 이런 데서 나 화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되돌려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을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오빠가 그때는 목이 좀 안 좋았었어. 사실 내가 이 노래 잘 몰랐어서 이렇게 불렀던 거지. 어때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압력을 모르고 목으로만 하는 법을 알면, 그리고 고음을 가성이나 샤우팅으로만 공부하면 절대 중음역에서의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정석입니다. 압력을 모르고 목으로만 하는 법을 알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돼버린 거지. 근데 진짜로 나도 그랬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 샤우팅은 정말 주아인마의 1번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악마를 모은 거야. 고음을 잘 내고 싶은 것도 알아. 뭐 그걸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왜 그런 거를 안 좋아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겠냐고. 솔직히 알지. 솔직히 알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소리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도 이 주아인마에 빠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결국에 고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압력의 안정화가 진짜 어렵다. 이게 왜 어렵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평생을 노래를 하면서 고음을 쓰거나 뭘 할 때 우린 뭘 했어요? 목에 힘을 주고 소리가 커지는 걸 항상 내왔단 말이야. 으악! 하는 걸 항상 했잖아. 그죠? 그래 그래 이게 안 없어진단 말이야. 다 그래요. 그래 그래. 근데 이것도 웃긴 건 뭐냐면 피지컬이 좋잖아? 피지컬이 좋으면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여.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가능은 하지. 가능은 해. 근데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이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윤도현님 이분을 거리에서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치 추억이 반가워 널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며. 윤도현님은 이제 이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게 멋있잖아. 또 이 사람은 또 이것만 해.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꼬시고 싶어하는 여자는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널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며 를 원하는 거니까.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압력, 내가 이 압력을 잘 유지하면서 이 위치를 유지하면서 소리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성으로 넘어간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성으로 넘어가도 돼요. 단 봐봐, 잘 봐요. 여러분 잘 봐. 발개 새끼들아 잘 봐. 내 안티 새끼들아 잘 봐. 무슨 말인지 잘 봐. 알았어? 잘 봐. 무슨 말인지. 압력이 없는 상태로 이 소리의 오리지널을 보여줄게요. 발성의 오리지널 소리를 그 압력이 없는 상태로 보여줄게요. 압력이 없는 상태로. 아, 이게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리야. 내가 발라드를, 제가 발라드를 부를 때 소리가 이 소리예요. 압력이 없을 때. 아,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압력을 싹 넣어볼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똑같은 소리인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자, 압력이 없는 상태.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치. 이게 압력이 없는 상태. 여기 압력이 싹 들어가서 밸런스를 잡아.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이게 압력이 들어간 상태. 이해됐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압력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압력을 더 준다. 약간 발라드인데 조금 센 발라드면 아, 이건 거지.
거지.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는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압력을 줬다 뺐다 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하면 내 하루는 내 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널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압력을 주는 법을 모르니까 목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목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해됐어요? 목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압력을 넣는 법을 알게 되면은 이거를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재를 사세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